안녕하세요. 보양나무봉입니다. 조금 오랜만에 왔죠. 예, 노빌리오입니다. 요즘 시즌이 거의 노빌리오 시즌이라 가지고 지금 노빌리오들이 많이 개화를 하고 있네요. 자, 위에서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저희들이 제가 한 20년 20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는 노빌리오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가틀리아 일반 가틀리아인 줄 알고 길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노빌리오라는 걸 알았습니다. 쭉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빌리오 꽃 감상해 보시고, 지금 저희들이 노빌리오가 피기가 무섭게 아니십니까? 빠져나가 버려요. 쭉 다른 꽃하고 동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요것도 아주 매력적인 아이예요. 카틀리아 그 비틀리나하고 교배 중된 거예요. 올해는 프리몰리움 얘들이 꽃이 영 많이 인색하게 아마 제가 온실을 따뜻하게 관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꽃이 인색하게 피어가지고 뭐 그랬는데 그 대신에 신화는 엄청나게 많이 자랐었어요.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대형꽃이죠. 일반 가정집에서는 조금 기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키가 커서 키가 한 60cm 되는데, 60cm 되니까 기르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세로진해. 멋있죠. 이 아이들도 계속 국내에 하나밖에 없어나니까 계속 난도질 당하고, 지금 올해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이래가지고, 분촉해 달라는 것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요쪽에 비틀리나 오리지나네. 단봉석곡 아주 초미니 소형종. 꽃은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저도 이래 가지고 꽃 피는 걸 보고 댄들이 이렇게 많이 피었다는 거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앵석곡입니다. 앵석곡. 멋있죠? 그죠? 큰 다발대기를 피어가지고 정말 멋있습니다. 쭉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여기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를 또 오늘 또한번더 자랑해 보겠습니다. 부양 오키드 월드, 그죠? 이 간판을 뒤에 걸고 저희 양심은 절대 팔지를 않겠습니다. 녹등보입니다. 녹등보. 유키다마루 꽃이에요. 스기네리 알바입니다.
우리 모양에 있는 프리머륨은 일반 프리머륨하고 안 있으면 색깔이 조금 안 있으면 진한 색으로 오는 거예요. 요거는 야생에서 선별돼 가지고 오직 한 10년, 15년 전에 안 있으면 한쪽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불러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마 대량 시판이 될 거예요. 뭐 이래 가지고 요즘 다른 데서 이래가지고 그 수입 외래종 해가지고 들어오지만 저희 것도 수입 외래종이지만은 실생 무리하게 실생을 해가지고 한게 아니고 실생을 한게 아니고 저희는 오렌지 아니었습니까? 요거 한쪽이 이래가지고 채집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10년 넘게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번식을 매년 한 50개 정도 번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종이 순수 원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요즘 그 사이드에 판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국이나 저런 데서 목구에 버터가 나오는 거 그런 거는 너무 교배를 자주 하다 보면 향이 조금 많이 빠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통 저희 우리나라에 알려졌던 이 두진이에요. 두진하고 이 색깔하고 요 색깔하고 요 색깔하고 색깔이 확연하게 다르죠. 그죠? 같이 대 보면은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걸 조금의 차이는 직접 눈으로 보시지 않으면 두 가지를 접해 가지고 눈으로 보시지 않으면은 예, 거기서 거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직접 눈으로 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보여드릴까요? 우리 저희 집에 노빌리오인데, 요 노빌리오는 저희 집에 우리 부양 꽃미남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저희 집에 부양의 완제가 더 오래됐고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보이시죠? 지리산 석고기예요. 올해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요 그나나들이 이 꽃들을 신화를 안 맺고 있으면 꽃이 봄에 두 번이나 피는데 있으면 또 꽃들을 맺어 올려요. 아마 이게 큰 대주 영향이겠죠. 대주가 되면은 이렇게 자기 몸을 어느 정도 영양을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꽃들을 많이 피우나 봅니다. 이 아들도 꽃은 잎 쪽은 페탈 쪽은 괜찮은데 잎이 조금 이래가지고 색상이 그래서 마음에 들진 않은데 요거는 일본에서 제가 말 그대로 꼬인 것 같습니다. 꽃들 안 보고 이 사원하니까 이제 이런 행실을 하는데 정말 명품이 뭔지 아니면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신코나라입니다. 멋있죠? 요 아이는 정확하게 신코나라 블루스타예요. 일반 우리가 신코나라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게 제외하고 페탈 꽃 크기가 완전히 틀리죠. 제가 손가락을 갖다 대 보겠습니다. 넬리아 아니었습니다. 파랍니다.
바라라고. 저희들이 지금 넬리아들이 지금 많이 꽃들이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넬리아가 비어가 있는데, 예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두 번째로 또 놀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핀델리아는 오클라토움입니다. 이렇게 큰 대주 보셨나요? 요거 산에서 온종 채집한 거예요. 채집해가지고 이렇게 놓은 건데, 조금 제가 봐도 올해는 작년보다 했습니까? 그렇게 꽃은 많이 달리진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꽃이 많이 예쁩니다. 예쁘고 풍성하니까는 풍성하니까 했으면 더 보기가 좋네요. 아노스몬하고 요 아이들이 아노스몬하고 브리모늄하고 교배를 시킨 것 같아요. 요거를 저쪽에 대만에서 여행 갔다가 이제 구매를 했는데, 올해 첫 꽃들 봤습니다. 여기에 또 이래 가지고 보시면은 브리모늄 오크 그아저 핀델리아 오클라툼인데, 이거는 그또 개체수가 틀리니까 발보다 굉장히 크고, 꽃잎 자체가 아니었습니까? 아주 아니었습니까? 우글그림이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좋습니다. 요 아이들은 요쪽에 잠깐 보시면은 요 아이들은 잎 자체가 아니었으면 약간 우글거리는데, 그죠? 우글거리는데, 요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잎 자체가 아니어서 우글거리가 안 하고 울그리지는 안 하고, 꽃이 저쪽에 아까 그쪽보다 아니었으면 두 배로 큽니다. 두 배로 커가지고, 정말 앞으로 계속 기대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부양해서 쭉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 갈 거예요. 시간이 조금 많이 됐는데, 저쪽에 안에는 저쪽에 잠깐만 보여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보여주가지고 내일 또 연속으로 촬영해가지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부양의 최고의 자랑, 빨래줄입니다. 빨래줄. 빨래줄인데, 요거는 내일 정도 그 촬영을 해가지고 마치는 거다 하고. 아, 여기에 정말 예쁜 꽃이 하나 피어가 있네요. 도쿄 버튼입니다. 도쿄 버튼이고, 요 아이들이 올해 새로 신품종이에요. 덴드로비움인데, 필리핀에서 새로 채집되어 가지고 한 건데, 저희들이 올해 수집해가지고 꽃이 지금 나오는데, 꽃이 나오면은 카페에 올리고 그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또 담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비가 온다서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화창하지는 못하네요. 그래도 기분만큼은 아니었습니까? 막 화창하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코로나 19 코로나 아니었습니까? 조금 그 신경 쓰셨을 거 아니십니까? 건강한 그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묵붕입니다.